자괴감 느껴지는데. 다른 방 가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노래 일단 이분들 공유님, 로딩주님, 로연님 이거 세 분들 중에서 노래. 무슨입니까? 노래 잘하세요? 저요? 네. 한 노래 좀 하죠. 저분 기교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바로 강퇴하죠, 방장님. 아, 해보세요. 5, 4, 3, 2, 안녕하세요. 강퇴해주세요. 예. 방장님, 아, 다 내려주세요. 아, 그냥 내려주세요. 그거 할게요. 네, 다 내려주세요. 네. 네네네. R&B 꺾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네. 저는 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나얼이고 예로부터 이렇게 흑인 음악을 네.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어요. 네네. 와니아 모리스라는 가수 아세요? 아, 그 보이즈 투맨. 오, 좀 아시네. 와니아 모리스를 알 정도면 그래도 좀 흑인 음악에 관심 있으신 건데. 예예. 예. 방장님은 왜 흑인 음악을 좋아하세요? 아, 깐지나요. 음악 깐지... 중 아까 그러니까 깐지난다 그렇게 좀 다 초딩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예, 아, 죄송합니다. 저 좀 진정성 있는 사람한테 노래 알려드리거든요. 전 노래 진짜 네. 잘해요.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요? 일단 말씀해주세요. 흑인 음악이 왜 좋아요? 어, 그냥 멋있다고요. 멋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흑인 음악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얼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죠. 예, 예. 그 다음은요? 문명진이요. 아니에요. 김범수예요. 아, 왜요? 문명진이 쩔어요. 김범수, 그 문명진도 잘하는데요. 예. 김범수의 지금 보컬이 완성형 보컬인데 예, 예. 이게 사실 베이스가 흑인 음악에 깔려있어요. 아. 조라는 그 흑인 음악 그 하는 그 조라는 가수 아세요? 네. 흑인 가수? 조의 노래 뭐 있죠? 대표 올더띵이요. 올더띵. 예. 올더띵을 김범수가 진짜 CD가 달아질 정도로 들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좀 스토리 아예 모르시죠? 예, 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토크온에서 노래 구걸 노래 가르쳐달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듣고 나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내 손짓 하나 보는 것 단 좋은데 지랄한다. 목소리 예, 예. 지랄한다. 아니 왜요? 이렇게 흑인 음악 하라 그랬더니 윤문식 목소리 내세요. 이게 저의 소울인데요? 장난치려고 음악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제대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한 거예요? 아, 님이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보이스투맨 좋아하고 조도 알 정도면은 흑인 음악이 어느 정도 관심이 하잖아요, 올더띵이란 노래도 알 정도면은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노래를 네. 이따구로밖에 못하는 게 나 진짜 좀 역겹네요, 님이. 예? 아니 님이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그따위예요 님은? 진짜 쓰레기 아니에요 님? 아니 씨가 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세요. 다시 해봐 다시. 아 씨가 돼지새끼 처먹고 말하네. 여기요. 네 다시 얘기하라고요. 다시 불러보라고요. 아 님이 해보세요. 님보단 잘해요. 아 해보세요. 이거 먹고요. 죄송한데 전 프링글스 중독돼가지고 아 예 한 통 다 먹을 때까지 노래 못 부르거든요. 일단 님 노래 들으면서 프링글스 좀 먹고 있을게요. 빨리 해보라고요. 아 그럼 민천나올님 네 님 이거 하실 줄 아세요? 뭐요? 아! 아 위에서 그 계단식 꺾기요? 예예예 예, 예. 해보세요. 할 줄 기본이죠. 일단 먹고 한다니까 노래를 불러보라고요. 아니 방금. 노래를 부르라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프링글스 먹고요. 아 프링글스로 때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프링글스 좀 먹고요. 아 진짜 아 돼지새끼야 씨발새끼야. 해보세요 일단. 아 똑같은 거 다시 해보라고요? 응. 빨리 하세요. 내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왜는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난 이 맘대로 떠나라는지. 예 죄송합니다. 예. 존나 맛있어.
야, 리얼음치님 얼마나 남았어요? 다 먹을 때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냥 일단 뚜껑 닫았어요. 네, 해보세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손에 있는 소금 잔여물 좀 먹고요. 닦으세요, 돼지녀나. 그걸 또 먹어요. 아, 씨. 소금 맛있어. 아, 냄새도. 당장 빨리 해보세요, 인천님.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탄산수 좀 마시고요. 아, 존나 끄네, 씨, 새끼, 씨. 저기요. 아, 못하실 것 같은데. 할수 있어요. 죄송한데, 예. 아, 집에 이쑤시개가 없어갖고, 이 어금니에 묻은 잔여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손톱이요. 손으로 할게, 그냥. 예. 빨리 하세요, 좀, 씨발. 예, 해보세요. 아, 그래요. 존나, 씨. 아니, 뭐예요? 아니, 어금니에 있는 거좀저 프링글스 건덕지 아, 좀 이따 어떻게. 양치질해요, 그냥. 아, 답답하네, 씨. 싫어요. 입에 이물감 있으면은 노래 못 해요. 아. 된거 같아요. 예. 어우, 씨. 탄산수 한 모금만 먹고요. 아, 저. 님 나갈 거죠? 아니요, 할게요. 아, 씨. 해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니, 이거 왜 이래? 아, 하나, 둘, 하나, 둘. 들려요? 에코 병신 같아요. 빼고 하세요. 싫은데요? 아유, 씨. 아, 해보세요. 아까 그 불렀던 노래가 리듬이었죠? 예. 네 손짓 하나 보는 게난 좋은데 왜넌내 마음 왜넌내 마음을 이런 거? 뭐 하세요? 이런 거요. 님보다 낫잖아. 님은 아니, 하하하하 이 지랄 했잖아요. 솔직히 그게 더 낫죠, 님처럼 하는 것보다. 사랑일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R&B는 아니에요. R&B 제대로 된거 하세요. R&B. R&B 추천 좀 해주세요. 꺾기 알려드릴게요. 예, 어떻게 해요? 그 김범수 노래 중에 니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알아요.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좀 굉장히 고난이도의 꺾기 노래인데 예.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저작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예? 잠깐만 들을 거라서. 아니 방송 중이거든요. 무슨 방송이요? 몰라 싱거울 새끼야. 와, 씨. 자, 들어보세요. 예. 잠깐 끊고 갈게요. 저작권 때문에. 자, 이 예. 부분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 들으셨어요? 네. A 지금 저기 반복 듣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해보세요. 아, 짜증나니까,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오지죠? 아니요? 이거 아무나 못해. 보세요. 해보세요. 저기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힘드세요? 예.
힘드실 거예요. 이거 엄청 꺾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꺾는 거거든요. 몇단 꺾기예요, 이게? 이게 순간 꺾기로 니마 12단이요. 이게 12단이라고요? 예, 들어보시면은 예, 이거예요. 6단 아니에요? 니 이제 낮은 음을 해보면은 니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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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예. 니마 이거거든요. 니마 12단이에요. 할수 있으세요? 아, 예, 도전해 볼게요. 예. 아. 네마! 방금 제대로 됐죠, 저? 예. 와, 좆된다. 잘하시네요. 개쩔죠? 근데 방송하세요? 예, 방송하고 있어요. 아, 씨. 저 방금 제대로 됐어요. 예, 와, 김범순 줄. 좆되시네요. 김범순 줄. 예. 그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고난이도고. 예, 좀 쉬운 그러면은, 거 없어요? 쉬운 이번에 거? 김범수 거 다른 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 이게 뭐냐면은, 오케이. 김범수의 그 꿈꾸라. 김범수 꿈꾸라에서 라이브 했거든요. 예. 꿈꾸라. 와우와 김범수 레전드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거 안 나오네. 꽁꾸라에서 한게 있는데 그 제목을 모르겠어요. 다른 거 쉬운 거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정상을 향한 독주.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예요. 들어보세요. 예. 저기요, 이게 더 어렵잖아요. 이게 진정한 꺾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와우, 와우. 할수 있어요? 먼저 시범 보여주세요. 일단 절 따라해 보세요. 예. 와, 와우, 와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님이 못 하니까. 예. 와, 와, 와우, 와우. 와우와우. 아니야, 아니야. 와, 와, 와우, 와우. 음이 자꾸 꺾이잖아. 와우, 와우. 아. 아니, 왜요? 더 낮게 해드릴까요? 예.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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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해보세요.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번 마지막 부분이 힘드시네. 와우, 와우. 저분들 한번 시켜봐요. 밑에 있는 분들. 누구요? 한 번, 한 명만 올려봐요. 공유님, 공유님 한번 해보세요. 공유님이요? 아, 마이크 됐나요? 예, 해보세요. 예. 와우 아, 와우 꺼져요, 씨, 새끼야.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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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힘드시면은 이것도 못할 텐데. 제가 한번 이거 저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예. 이게 32단 꺾기예요. 지린다. 지리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방음 모습 문 좀 닫고요. 예. 저도 방에 문 닫았는데 엄마 아빠 다 들을 거예요.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케이 입력 완료. 와우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있거든요. 36단 한거 같은데. 너무 오버해 버렸나? 예. 너무 가 버렸나? 좀 32단을 다시 맞춰서 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셨어요. 와 이 정도 한번 해보세요. 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67단이고요. 이게 67단이거든요. 예, 예, 예. 100단까지 하신 분은 솔직히 나얼이랑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100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3명이에요. 정말 3명. 김범수 어렵게 가까스로 하고요. 예. 나얼이 나얼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3명이거든요. 님까지요? 예, 베스트 3. 공윤진도 내려주세요. 장인님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 아, 네, 좀 하죠. 해보세요. 내려주세요. 아, 씨. 존나 시끄러워, 아. 자. 네네네. One more time. 네. 100단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예. 자. 100단 가볼게요. 예. 와우와. 아니 뭐 하세요? 씨. 아 이게 아니고 다시 갑자기 웃긴 일이 생각나가지고. 예예. 와우와 예예예예예예. 저기요. 아 지금 97단밖에 안 되네. 3 번만 님 꼴리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님 꼴리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 번만 더 꺾었으면은 아니 세 번만 더 꺾었으면 100단 되는데 아 좀 아쉽네. 그러면은 네네. 제가 그러면은 진짜 제가 나월의 스승 그리고 저의 스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스승이라 그러죠. 예. 사부님 중에서도 대사부님이 있어요. 그죠? 누군데요? make me over. 이거 들으시고 나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네. 토네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다시 이 부분 해볼게. 이 부분
들어보셨어요? 오. 할수 있어요? 먼저 시범 보여주세요. 아니라니까. 아니. 짜증나네, 씨. 야! 좀 어렵네요. 이게 진짜 꺾기 중에 제일 고난이도고 가장 막판 끝판왕이에요. 저기 정이 참 뭐지? 장인님 해보신다는데요? 해보세요, 매 장인님.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이야! 병신 새끼 저거. 아, 저. 야! 야! 와이. 아 씨. 아, 님은 1점 1.5단 꺾이네. 1.5단. 아. 개 오지죠? 와,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네.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꺾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3단 꺾기 한번 해볼까? 3단 꺾기? 어떻게요? 아 해보세요. 아아아아아아 아, 지금 힘드세요. 이 정도 속도로도 못 하시면 안 돼요. 아이 뭐 하세요? 자 이제 4단으로 갈게요. 에이 10단까지 힘드시네. 저는 몇 단 어울리나요? 님은 지금 일단 4단 정도도 힘들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님은.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님은. 님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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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토네이 거. 그 에코 크고 한번 해보세요. 에코 크고요? 예. 오지죠? 오지죠? 아,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주부구단을 많이 드시면 돼요. 뭐요? 주부구단 햄이요. 죄송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그 누가 드립을 쳤는데 예. 재미 더럽게 없네요. 좋겠네요. 주부구단을 먹으러 주부구단이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이제.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예. 예. 다음. 야! 자괴감 느껴지는데? 요즘 자괴감 느껴지는데? 아, 저 진짜 마지막 방 한번 가볼게요.